좋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이 두 분도 굉장한 절친 사이죠. 엄연경 씨와 함께 우리 또 열정하면 또 이겁니다. 우리 한보름 씨. 네. 아, 한보름 씨는 정말 그 우리 그 해투가 또 나오는 네. 아, 또 우리 저 스타 중에 한 분입니다. 그렇죠. 아니 그 저 엄연경 씨가 또 뭐라고 좀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? 조언을? 언니가 또 예능 선배고 네. 또 이제 나온다니까 아 그럼 또 준비 좀 잘 해와야 되지 않겠냐. 아, 얘기를 네. 해가지고. 네. 또 지인 나온 날은 저도 좀. 언니 들떴어요. 네. 오히려 저보다 더. 하는 어떻게 언차할 수 있지?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보름 씨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에 고백 부부에서 굉장히 그 걸크로 씨, 윤보름 씨 역할로 굉장히 좀 많은 사랑을 좀 받았어요. 실제 성격도 좀 그 드라마랑 좀 비슷하시다고요? 네. 제가 지금까지 한 역할 중에 네. 항상 뭐 좀 신비스럽고 첫사랑 역할만 했는데 제가 실제 친구들이랑 하는 행동이 거의 그냥 윤보름이랑 똑같아요. 비슷해요? 네. 그 저의 허정민 오빠랑 두 번째로 이제 아, 허정민 씨. 호흡을 맞췄는데 그냥 얘는 뭐 연기할 필요 없겠는데 그냥 얘인데 이렇게. 똑같은데? 네. 이렇게 아 근데 이거 뭐 해초 덕분에 고백 부부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? 아, 그 감독님께서 네. 이제 저를 캐스팅하기 전에 해투 제작자분들한테 전화해서 이 한보름이란 친구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되게 열심히 하고 매력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제작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요. 네. 그래가지고 네 캐스팅 됐어요. 잘 됐다. 아, 야, 잘 정말 잘 됐네요. 예. 고백 부부에서 그 치어리딩을 기가 막히게 보이셨는데 요게 6개월 동안 연습을 하셨다고요? 아, 저희 친구들한테 이거 얼마나 배웠냐고 하니까 스텝만 6개월을 배우고 무대에 서려면 1년을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하는 동안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연습을 하셨군요. 계속 이제 한 달 배우고 그 뒤에 또 다른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혼자 연습을 했거든요. 아 그래요? 보름 씨가 그 연습을 한 그 응원 한번 해주세요.